You can support me by subscribing and liking the video. Thanks for watching. 드디어 만나보게 된 TL의 투기장 필요한 부분들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메뉴를 열어 투기장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투기장은 타 서버 유저들과도 대결이 가능한 인터 서버 3대3 대전인데요. 일반전, 랭킹전, 친선전 총 3개의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전과 랭킹전은 1인 또는 3인 파티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친선전은 3인 파티를 구성한 후 겨루고자 하는 3인 파티를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서버 파티와도 겨룰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저는 랭킹전 매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칭이 완료되고 6명 모두 수락 버튼을 눌러야 투기장에 입장하게 됩니다. 투기장 맵은 도전의 격전장과 뒤틀린 실험실 총 2종이며 매칭할 때마다 랜덤으로 선택되는데요. 입장 후에는 자동으로 아군은 파란색, 상대는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준비 완료 시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제한시간 5분 이내에 200점을 먼저 달성해야 합니다. 상대를 처치할 때마다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처치한 상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장의 증표 수에 따라 획득 점수가 달라집니다. 전장의 증표는 모든 캐릭터가 2개씩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아이템인데요. 상대방을 처치하면 1개를 얻고 죽으면 2개를 잃는 방식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증표의 개수가 0개가 되어도 부활 시 1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1개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처치한 캐릭터가 증표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획득 점수 역시 높아지는데요. 죽지 않고 높은 킬수를 기록한 캐릭터를 처치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겠죠? 또 전장의 증표 보유량을 팀별로 합산하여 30초마다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팀 운영도 승패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부터는 강탈 모드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내가 처치한 상대방의 증표를 모두 빼앗아 올 수 있어 역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목표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가 종료되면 더 높은 점수를 보유한 팀이 승리하게 되고 경기 종료 시 양팀의 점수가 동률이거나 양팀이 동시에 200점을 달성했다면 킬 합산이 높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콜드 게임도 있는데요. 팀이 보유한 전장의 증표 개수가 12개 이상일 경우 30초마다 구슬이 1개씩 차오르게 됩니다. 3개가 모두 활성화되면 콜드 게임 처리되어 즉시 승패가 결정되고 양팀 모두 구슬이 3개가 될 경우 킬 합산이 높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투기장에선 음식, 회복의 영석, 만화 대신 물약 사용이 불가하며 희귀한 정화 영약 투혼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가 시작한 후 30초가 지나면 부활 공간에 3가지 버프 요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버프를 골라 인터랙션 하시면 됩니다. 또 경기가 시작할 때와 사망 후 부활 시 두 경우 모두 제한시간 30초가 지나면 전장으로 강제 워프 된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그리고 중도 이탈 페널티도 존재하니 꼭 끝까지 경기를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장 등급은 자신의 랭킹 점수에 따라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훈련병, 정예병, 장교, 대장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대장군 등급은 랭킹 점수가 2200점이 넘더라도 100위 안에 들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랭킹 점수에 영향이 없는 일반전과 친선전과는 달리 랭킹전은 매칭 방식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파티원들끼리 무기가 3개 이상 겹칠 경우 매칭이 불가하고 서로 등급 차이가 2단계 이상 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랭킹전은 별도의 매치메이킹 점수를 기반으로 매칭되며 자신의 파티와 유사한 수준의 상대팀과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또 랭킹 점수의 상승과 하락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파티에게 승리했을 때는 더 많은 랭킹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투기장은 7월 3일 수요일 정기 점검 이후부터 플레이 가능하며 이어지는 8월 21일까지 7주간 시즌 1, 2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이상 투기장 이용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 투기장에서 만나요.